이른바 충암고 라인, 이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 사태를 주도하면서 애꿎은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학교에 항의가 잇따르고 학생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급기야 학교 측은 교복 대신 사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충암고등학교가 오늘 배포한 가정통신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내년 2월 종업식 때까지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등교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교복을 입고 다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타겟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국가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몇몇 사람들이 충암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암고 8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년 앞선 7회 졸업생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이 학교 동문입니다. 이른바 충암파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분들이 충암고 옷 입고 교복이나 뭐 학생의 옷 같은 거 입고 쓰면은 그냥 충암은 뭐 안 된다는지 아니면 뭐 그냥 원래부터 그랬다고 그러면서 학교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이런 인물들이 여기 나올 수 있냐라고 굉장히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지나가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제 뭐 차를 두들기거나 이런 학생들은 지나친 비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랑 아무 연관도 없는데 자꾸 왜 엮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한테 피해만 계속 가는데 정말 그만해 주셨어요. 충암고는 학생들에게 상대의 행위가 과도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또는 경찰서로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